이고 그 다음이 빡공이고 그 다음에 신이 초냥이는 사지도 않았구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사람 중에 순위 1287이네요 제가. 이번에 쓸 돈 2천억 있네요. 아, 2천억. 2천억이라. 2천억. 아. 2천억이라. 메시 데려올까? 진짜? 메시 근데 합류에 관심이 전혀 없대잖아. 아니면 네이마르를 데려올까? 1400억 정도면은 살 수 있다고 나오는데. 네이마르하고 산체스 양쪽으로 뛰는 거 어때? 2천억 먹튀하란 뜻입니까 지금? 오! 네이마르 데려올 수 있어! 1700억에서 2400억이면 데려올 수 있네요. 네이마르 데려올까? 매업내왕 매업산왕 다 데려와? 네이마르 데려오자. 한번 제가 안하고 디렉터나 아니면 운영진에게 좀 맡겨보겠습니다. 800억에 했는데 합류에 관심이 없다 뜬다고? 건방지게 또 이거 800억 받고 임마 분할 지급으로 임마 48개월 해가지고 임마 어? 600억 더 주고 임마 미국 출장 임마 출장 그 임마 해가지고 임마 딱 해가지고 20경기 딱 해가지고 임마 어? 또 한 300억 주고 형이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경기에 딱 해가지고 이거 4억씩 딱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 자. 어때? 수아레즈 오면 미쳤다. 오예. 첫 제안 작성해버리자 그냥. 그냥 아예 처음부터 돈으로 질러버리는 거야 이 새끼. 이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샥 넘을 거 6억 줘버려 그냥. 어. 6억 주고 막 그냥 막 이정료 막 한 200억 주고 막 샥 넘고 막 에이전트 이정료 막 한 200억씩 줘버려 죽어 그냥 자살해 어. 그래? 오 좋아 어, 그렇게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가져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져가 어 됐어 왔어 네이마르 왔어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안 올 것 같을 땐 돈으로 지르는 거야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뭔 호구여. 넌 평생 살면서 네이마르랑 같은 팀에 뛰지도 못해. 가만히 있어. 난 네이마르를 조종한다. 벵거 은퇴했습니다. 이거 이 꼬라지 못 봅니다. 네. 어차피 아스날이 저 돈을 준 거는 우승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유망주들을 사와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드, 공미, 공격수까지 전부 다 구매해서 골키퍼까지 전부
한 스쿼드로 짤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구단을 만들어놓고 적응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이마르 데려와서 사용해도 전혀 손색 없습니다. 원래 이번에 쓸 친구가 사실 없었어요. 사고 싶은 친구도 없었고 안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네이마르가 또 이렇게 홀짝 올 줄이야. 네이마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지금 야 대신 임마 대신 매년 급료 인상시켜줄게 어때? 네이마르 때문에 애들 주급 다 깎였다 야. 네이마르랑 산체스랑 같이 뛰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미쳤지 미쳤어. 저런 친구 계약 안 해. 언행 불일치 계약 안 한다면서 계약하는 거 봐. 뭐야? 뭐야? 떠나 이씨. 감히 나한테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 지가 돈을 제안을 해야지. 자신의 위치도 판단할 줄 모르는 그런 썩은 정신을 갖고 있는 유망주는 필요 없어. 갖다 버려. 자기 몸값은 자기가 책정해서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귀찮게 이씨. 넌 뭐야? 120만원 받고 뭐 다른 일 해 그냥. 너도 다른 일이나 해. 너도 다른 일. 축구선수가 되긴 글렀다 야. 너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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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볼이나 차. 됐어. 네이마르 와라. 아스날 세계 최고 부자 구단으로 뽑힘. 2조 7,700억. 제일 부자지. 네이마르 거부하지 말고 와라. 7억이다. 작은 돈 아니야 진짜. 네이마르 네이마르 와라. 네이마르 와라. 와라 네이마르. 네이마르 왔는데 오자마자 2년 부상 입혀. 입어. 네이마르 경기 중 세레머니 중 척추를 접질려 7번 8번 척추 탈구. 회복 기약할 수 없음. 뭐야? 루시 좀 사가세요 제발. 어? 미켈 나왔다. 헤수스 나바스 팔아먹었어. 헐 나바스 개 불쌍해. 자유계약으로 풀렸어. 마르코 마린두. 어 개 불쌍하다. 완전 버려졌어. 주소 다 쓰고 싶을 정도로 불쌍하네. 축구 물리학자 미켈. 아 불쌍해라. 네이마르 제발 와라. 나이스 왔어. 왔어요 네이마르 왔어요 왔어요. MSN에서 N을 빼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인다. 아 죽인다. 어? 죽여 죽여.
야, 네이마르 왼쪽, 산체스 오른쪽 이렇게 늘어놓으면 뭐 날라다니지. 양발잡이야. 슬슬 왈콧을 차라리 파는, 왈콧을 이제 사방세계에 판매하는 게 어떨까. 혹시 선수 팬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네. 하지만 저번 시즌 때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팔면 사갈 것 같은데. 왈콧을 보내주죠. 왈콧 너무 자주 다쳐서 왈콧을 다른 곳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냥. 어이구, 어이구, 사우스햄튼에서 바로 옛다 하고서 사가는 거 봐봐. 뭐 사하임한테 팔아야지. 첼시한테 안 팔아. 사임한테가. 사임을 올려놔라. 아니야, 600억까지 할 거 없어.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다가 모든 걸 망치는 수가 있어. 도르트문트의 베이그를 치... 왜? 111억이면 사올 수 있다고? 베이글 왜? 베이글 유망주 아닙니까? 베이글 왜 팔어? 뱅상 레알마드리드에서 제의? 뱅상 사실 거면, 뱅상 사실 거면은 600억 주세요. 흥정은 없습니다. 내가 뱅상 얼마 주고 샀지? 뱅상 370억 주고 샀네. 아, 뱅상. 아, 뱅상 팔기 싫은데. 아, 뱅상 800억. 크으, 네이마르를 구단에 데려오기 위해서 기쁩니다. 아... 사용하는 전술을 변경할 예정입니까? 네이마르가 팀 경기 방식에 적응하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영광의 계단으로 이끌 거며 최고의 포지션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 포지션에 누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영입했습니다.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구단을 위한 훌륭한 영입이었습니다. 팀원 전체에게 엄청난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혼자 힘으로도 승점을 올려줄 겁니다. 절친한 친구니까 당연하죠. 디나모 키에프 캠벨에게 러브콜? 아니? 캠벨 사간단 말이야? 에디트 썼어요란 말 나오겠네요. 좀 있으면 에디터 사용하셨어요? 이러겠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이마르가 있어요? 어떻게 네이마르를 갖고 계세요? 에디팅 하셨나요? 야 웰백 좀 나가. 나가 웰백 나가. 너무 파나? 와, 웰백 바르샤에서 사간다. 야, 당연히 응당 바르샤에다 팔아야지. 야, 잘가 웰백. 네이마르 대체자가 웰백이야. 티에리의 후예 웰백. 아,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깎아준 듯한 느낌? 네이마르 한 375억 깎아준 느낌? 캬, 왈콧 잘가. 화이팅. 거기서도 자주 다치고. 한 5개월 끊어. 화이팅. 이마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자르지 말고 토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어.
웰백 바르샤 가나요? 스제츠니. 오! 웨스트 브롬 맞지? 오! 바루사가 웨스트 브롬에서. 그래, 스제츠니 정도면은 265억 받아야지. 이거 뭐, 네이마르 판값 그대로 다시 수거하겠는데, 이거? 어? 네이마르 산 거 천, 얼마야? 1600억? 수거 다 바로 하겠는데요? 아, 맞다. 나 훈련 안 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훈련 얘기 꺼내주신 분 감사해요. 이게 전술 높음으로 해가지고 돌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전술로 돌려야 됩니다. 뭐야 이거? 야이씨. 업무 안 가져가? 타소티 이 새끼. 야 타소티 어디 갔어 이거? 타소티 똑바로 서라. 친선 경기 감독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타소티 이 새끼. 와 웰백 바르셀로나와 계약 합의. 티에리 웰백이 바르샤를 가네요. 야 아이고 네이마르 오자마자 세 골 꼬라박아 놓고 6대0으로 그냥 갖고 노네. 하, 정말 욕같다. 안심됐어. 네이마르 능력치 좀 한번 볼까요? 아이고 미쳤어요 파란색 거의 첼시. 아 거의 로컬 첼시. 아 조졌다. 점프력 낮고 필요 없고 공중볼 필요 없고 순간 속도를 향상하게 개인 훈련을 시작해야 돼. 순속 순간 속도 지금 오지는데 여기서 더 빨라지고 싶다고? 지금 또라이인가? 혹시 가르칠 수 있겠니? 아델레이드 네가 좀 가르칠래? 오케이. 순속 18인데 20대 고신나봐. 신속함 올려주면 되겠죠? 공격형 왼쪽 윙어. 웰백 잘가. 자 얼마 남았나 볼까요? 자 저는 아직 마치 빠꽁 구단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네이마르를 사왔지만 천억이 남는. 아니 아직도 천억이 남아있어. 아니 또 뭘 사냐. 아 참 이거 마치 피파 할 때 빠꽁 구단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때 그 모습과 비슷하네요. 예린이를 문의를 해? 예린이는 이 새끼야. 3570억이야. 살 수 있으면 사보든가 구단을 주던가 예린이를 가져가던가 둘 중 하나에. 어디서 예린이를 빼갈라 그래. 뒤질라고. 왼쪽 풀백은 알라바입니다. 야 외질 있는데 하메즈 살 필요가 있어? 솔까? 그 외질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우리 예린이하고 코시엘리니하고 알라바, 쉴레, 포그바, 램지, 네이마르, 웨질, 산체즈, 뱅상. 후보가 부족하다고? 어디 쭉 올려서 한번 볼까? 더블 스쿼드가 돼야 되거든요. 어디가 모자른지 한번 보죠. 제가 딱 집어넣었을 때 딱 더블 스쿼드가 딱 돼야 되거든요. 자 라포르테 집어넣고 깁스 넣고 키무찌 넣고 웰셔 넣고 체인벌린 넣고 조엘 캠벨 넣고 옥실레드 챔벌레인 넣고
마이어. 마이어가 둘이죠. 마이어 넣고